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SBS 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웅수 기자가 전합니다. 위성에서 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모습입니다. 어제 타이완 해상에서 제23호 열대저압부를 흡수한 뒤 강풍 반경이 360km에 달하는 중형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중심에선 초속 49m의 바람이 부는 매우 강 등급의 태풍입니다. 현재는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350km 해상에서 시속 5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힌남노는 5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350km 부근 해상을 지나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후 늦게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경남 남해안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착 시점에 강풍 반경이 400km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미 태풍이 밀어넣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모레까지 제주도엔 최대 350mm 이상, 남해안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저지대 침수 피해와 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